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청소년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주말형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18일까지 참가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네,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의 권영신 담당자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2022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홍성군 청소년 주말 방과후 아카데미는 꿈을 찾는 청소년과 홍성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탐색,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배우고 익힌 경험으로 청소년 스스로 방향성을 잡아 성장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주말형 방과후 아카데미 대상자로는 홍성군 내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회기당 30명, 연 80회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예정인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까지는 홍성읍 청소년만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주말형 방과후 아카데미는 홍성군 내 모든 청소년으로 갈산, 광천, 홍동, 금마 등 홍성군 내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 준비하였습니다. 체험활동, 인성교육, 봉사활동, 캠프, 또래 상담 교육 등 청소년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으로 악기 배우기, 노래 부르기, 공예 및 그림 수업 등 사전에 수업 재료를 배부하고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실시간 배우고 익히는 수업을 준비하였으며, 홍성군 청소년의 주말 돌봄을 통해 건전 청소년 육성과 가정 내 청소년 돌봄의 부담 감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양육 환경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재단법인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 방과 아카데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과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 및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청소년 동아리 사업, 작은 도서관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건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의는 프로그램별로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 권영신 담당자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봤습니다.